어르신님 오늘은 물을 좀 조금만 떼죠. 너무 뜨거워요. 와에 그냥 안에 다 대놓고. 예? 안 넣고. 예. 아니요 그 불. 이러면 가면 문에 가면 문을 막 떠요. 아니요 저기 저 밥 너무 뜨거워요. 그냥 오늘 알았어. 오늘은 두 번 넣지 말고 그냥 한 번만. 예? 안에 딱 고래는 딱 하면. 예 각. 가면 무슨 물이 가마솥에 물이 끓을 정도면 그 뜨거. 아이 그러면 이제 이 가면 맞아야지 굳이 안 되네. 그 뜨거워 뜨거워서 어떻게 잡니까? 아이 그래서 이 간물에 들어갈 물이 안 돼. 온도는 고래하기 온도 위에 구들 땅에 온도가 이제 이건 가면 온도 안 돼. 아 구들 위에 온도. 예 온도 안 돼. 오. 예 이게 조금만 온도 단어에 탁을 구겨야지. 그 어르신 밤에 주무시는데 뜨겁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불을 두 번 집어넣으면 아궁지 나무 두 번 집어넣으면 이 온도로 넣으면 이 담 온도는 앞을 넣으면 네. 근데 담 끓여요. 그래서 이 온도를 네. 넣는데 이 어르신 양말 조심. 먼저 번에 양말 탔지 않습니까? 아웅지 불 때다가 양말 탔는데. 어르신 평생에 처음이죠? 어르신 아웅지 불 때다가 양말 탄 건 처음이죠? 그날 그날 참 저기 꽁치 그날 꽁치 구워 먹었다. 예, 그 꽁치 굽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온도가 이 불어가지고 아래 온도 앞에 넣어야 불어갑니다. 그럼 어르신 말씀은 지금 그 나무를 안에다 깊이 밀어 넣어야지만. 밀어야 불어 굽는 뜻이죠. 아, 그럼 입구에다가 나무를 떼면 안 된다. 아, 뜨시지 않다. 이제 방이 따뜻한. 가면 무말 때는 백도급입니다. 아 나무를 앞에다가 떼면 이제 감에 가마솥에 물만 끓고 방은 이제 방바닥은 따뜻하지 않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르신이 그 전에 제가 겨울에 여기 왔을 때 보니까 나무를 자꾸 안으로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전부 사이 그렇죠. 온도가 여기 되면 이 안에 밤에 물이 100% 안 된다. 오늘처럼 저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면 연기가 바깥으로 저렇게 나옵니까? 연기가 맨 말이야. 이 불을 떼야 되냐. 그 연기가 저렇게 나오는 건 왜서 그렇습니까? 타지. 근데 날씨가 흐리고 비 오는 때하고 거기서 한 번 나는데. 네. 배고 먹고 이가 여기 조나에 가보에 달래 군대한테 내가 보내 봐. 그래서 어르신 저기 제가 겨울에 왔을 때 나무를 자꾸 안으로 집어 넣으실길래 왜서 저러시나 했더니 배고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넣어요. 한 번 떼고 또 한 번 더 넣습니까? 예, 그러고 이 온도는 예. 이런 게 정상이 불어상이 저기 보면 되는데. 아 근데 오늘은 왜 연기가 이렇게 나오지? 그 예전에는 겨울에 추울 때 와서 불 뜰 연기가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온도 이제만 저를 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연기가 쭉쭉 안 들어가고. 아니 저는 그냥 말이. 네? 어르신 오늘은 뭐 불이 수령을 가졌는데 오늘은 뭐 구워 드실래요? 저기 꽁치 드실랍니까? 돼지고기 구워 드실랍니까? 온다 이놈은 예 저래 다녀 예 근데 오늘은 이 갓돌 보면
이 물이 이 아무 때문에 그래 괜찮아 우선 중단 계속. 그리고 오늘은 연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 이 저절로 가지고 왔는데 네. 이건 없고 아무 때문에. 네. 그 어르신 말씀은 이제 나무를 두 번 넣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두 번이면 두 알은. 예, 저장에 저장 넣고. 예. 저는 배부르잖아요. 아무튼 배부르잖아요. 그럼 어르신 말씀 이제 두 알음을 넣어야 된다. 넣고. 예. 아, 그래 단 넣고. 근데 뭐 조금 있다 돼. 지금은 뭐 추운 계절도 아닌데. 아니, 여태껏 안 단다. 오늘 안 단다더라고. 어제는 떼고 주무셨어요? 어제 떼지, 밤에 떼지. 어르신 연세가. 온도가 안 나도 되는데, 걔들. 예. 너는 잘... 어르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젠 떼야죠. 와, 근데 무슨 호미가 이렇게 많습니까? 호미. 옛날 할아버지. 아이고. 전부 고생 만들어가지고. 호미가 참 많습니다, 아주. 아니요. 네, 옛날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농민이라고 하는데. 그럼 옛날부터 쓰던 호미가 저렇게 많습니까? 이야, 뭐, 박물관. 여기는 뭐, 박물관이나 마찬가지. 박물관. 이런. 여기 있는 물품들을 실제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고 여지껏 살고 있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드물 겁니다. 뭐 촬영하려고 뭐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곳 그런 곳이 아니라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곳은 드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연기가 아궁이에 저렇게 나오는 게 날씨, 그날 날씨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상당히. 너무 안 되는 소리. 우리 연기 안 묶으면 안 된다. 기압이 낮으면은. 기압이 연기 안 묶으면 그게 내가 나가는데 안 되는 소리. 예. 제가 그때 추울 때 겨울에 왔을 땐 불러면 왜 연기, 그냥 물이 안으로 쫙쫙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연기 연기가 나오나 안 나오냐 이제 달동으로는 연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